보호자마 개수가 늘어납니다. 2019년 이전에는 한 2만 2천여 개 정도가 있었어요.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1만 6천여 개로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.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금연법, 실내체육시설 금연법이 실시가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른 스포츠시설 혹은 다른 유흥시설로 빠졌다는 거예요. 그만큼 지금 중대구장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. 대대구장의 주요 고객들을 보면은 다 개인 장비가 있어요. 당구 자체가 취미활동이에요. 당연히 개인 장비를 샀으니까 이 장비를 써먹으려면은 당구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당구장 어디 가겠어요? 대대구장으로 가지. 대대구장의 주요 고객들은 당구 매니아다. 매니아 마케팅이 살아나는 시대입니다. 요새 특히 이런 호불호 갈리는 식품들이 많이 나와요. 매니아들을 타겟팅을 해서 그 고객들을 상대로 소비를 이끌어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대기업들이 인식을 한 거죠. 대대 고객들의 방문 제일 목적은 당구입니다. 당구. 우리는 다른 대대 구장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인지만 고민을 하면은 내 창업의 성공률은 그만큼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. 현 시점에서 승산 있는 당구장 창업은 대대구장이다.